육군 대장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 조리병들을 몸종처럼 부리며 갑질을 했다. 그 가족들도 그랬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육군대장 박찬주 대장은 돌연 어젯밤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지금 얘기가 들리는데, 이 문제를 처음 폭로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센터장에게 좀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임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대장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아마 상당히 많은 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문제를 제기할 만큼 심각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문제는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요. 예. 그 공화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공화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예. 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이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건데요. 예. 이런 분들은 북한 가서 김정은하고 같이 사셔야죠. 예. 예, 사실 장병들한테는 표준 일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또 주어진 직무들이 다 있는데, 관사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그거 외에 진짜 몸종처럼 부린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사례들을 들어주신다면요. 여기에 이 박찬주 대장의 관사에서의 일과는요. 예. 대장이 눈을 뜨는 순간 일과가 시작되는 거고요. 예. 눈을 감아야지 일과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잠을 자지 않으면요, 이 공관병들은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시로 그냥 불러서 뭐 별 별일들 다 시키는데요. 오늘 저희가 뭐 2차 추가 자료를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들도 뭐 매우 엽기적인데요. 네. 문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어제 전역 지원서를 냈으니까 이것이 일단락됐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네.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것은 그 꼼수죠. 사실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이게 뭐 많은 분들은 그냥 엽기적이고 아 좀 잘못됐으니까 옷을 벗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명백하게 이 사안은 형사 처벌입니다. 예. 이게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 부부가. 네. 왜냐하면은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니까요. 형법상 직권 남용죄가 성립됩니다. 예. 그럼 도대체 부인은 장군이 아닌데 어떻게 직권 남용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남편의 권한을 일부 사용하면서 남편이 그것을 권한을 사용하는데 암묵적인 동의와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공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아하.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거하고 비슷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 수준이라고 할 만한 사례가 뭐가 있나? 예를 들면 잠을 좀 덜 재우고 일을 많이 시켰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거는 직무를 확 벗어난 일들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예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폭로된 자료들을 보면은요, 예. 그 공간 내에 호출벨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호출벨? 예, 예. 집이 한 1, 2층으로 160평가량 되는데요. 1층 식당 내 식탁과 2층에 각각 한 개씩 호출벨이 붙어 있습니다. 누르면 뛰어와야 됩니까?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식당에서 이렇게 벨을 누르면 번호가 뜨면서 이렇게 다 울리잖아요. 예.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공간 군무병사 한 명은 상시 전자팔찌를 차고 있어야 되고요. 전자팔찌를 차고. 예, 전자팔찌를 차고 있으면 부부가 이 호출벨을 누르면 전자팔찌 신호가 옵니다. 예. 그러면은 달려가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 또요. 이건 굉장히 노예죠. 아니, 누가 요즘 저기 전자팔찌는요 범죄자들한테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자기들을 편하려고 가면은 물 떠와.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일과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냉장고도 예. 저희가 일자폭로 때 과일이 왜 썩었나 싶었더니 과일을 너무 많이 들여오니까 예. 그 과일을 통상적으로 많이 들어오면은 좀 공관병한테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웃에게 나눠주든지 뭐 뭔가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뭐 교회 가서는 장로님이 뭘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웃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같이 있는 공관병들은요, 과일 한쪽도 못 먹게 한답니다. 절대 잠깐 들어온 과일들은 뭐 지키기만 하지 먹지 말아라. 예, 그러면 이게 너무 많으니까 과일을 빨리 소진시키기 위해서 과일을 많이 깎아오면 예. 과일을 많이 깎아왔다고 막 뭐라고 한대요. 예. 그러고는 남은 거를 못 먹게 하니까
버리면 버렸다고 뭐라고 하고요. 냉장고가 몇 대라고 했지? 10대라고 했어요. 10대입니다. 냉장고 10대에 채워 넣기도 좀 벅찬. 이 정도면요. 호도 수준입니다. 호도 수준. 예를 들면요. 그러면은 그게 빨리 소진 안 되니까는 냉장고에 아무리 넣어도 썩겠죠. 썩으면. 예. 썩으면 썩었다고 그 썩은 맞아야죠. 걸 가지고 과일을 집어 던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반사회적 인격 장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 이러한 이 추가적인 일도 있었고요. 예. 무열 때는 공간이 부대 공간이 크기 때문에 이 작사가 모가가 많이 열린대요. 예. 그러니까 그 모가 누구 거죠? 국가 소유물이죠. 이 작전 사령관 영내에 있는 모가는 아니요 부대에 내에 있는 거는 잠깐 뭐 국가 소유죠. 국가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은행도 못 따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예, 처벌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은 개인 소유가 아닌데 이걸 100개를 넘게 따게 해서 모가청을 만들게 합니다. 모가청을 만들어라. 예, 그럼 모가를 그 100개를 썰다 보면 손이 막 다 헐고 짓무르고 그거를 나중에 보관했다가 손님 오면 손님한테 선물 주고 자기들 먹고 비 오면은 비 오는 날도 감따기 하고요. 예. 감나무를 키우는데 공감병들에게 감을 따게 시키고요. 그 선물에서 곶감 만들어가지고는 또 선물하는데. 곶감도 만들 비 오는 날이면요. 이 감이 떨어질까 봐 그렇게 전전긍긍한데요. 예. 혹시 예. 말이죠. 제 뭐 옛날 기억입니다만은 그때는 사단장 아들, 딸의 과외 당번병도 있었습니다. 영어 수학 가르치는. 혹시 그 아들들에 대한 또는 뭐 자녀들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아, 뭐 하여튼 이게 뭐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예. 아들 관련해서는요 임금 부대에 이제 일단 저희가 폭로를 했잖아요. 네. 아들이 오면은 항상 뭐 바베큐 파티를 세팅해 줘야 되고요. 바베큐 파티. 그리고 심지어는 군대 입소하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기초 군사 훈련을. 그렇죠. 예. 밤마다 전화해서 소속 소대장 핸드폰을 전화해가지고 아들 바꾸라고. 우리 아들 훈련 잘 받고 있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들 전화 바꾸라고. 전화를 직접 바꿔라. 네. 훈련병은 외부와 소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훈련이 끝나면은 부모들을 만나게 해주죠, 1박 2일 동안. 네. 그런데 이것은 소대장에게 전화해가지고는 우리 아들 바꿔라. 라고 해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에. 그럼 이건 특혜죠.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까지 얘기하신 걸 쭉 좀 이거는 아예 이제 지금까지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빙산의 일각이란 말씀이시죠. 뭐 그리고 이제 그 이 사령관도 문제가 있는 게요. 요 전 사령관이 이순진 합참 의장이셨습니다. 네. 그분이 골프를 자주 치러 가니까는 인사청문회 때 질책을 받았는데 예. 그 질책을 받으니까 본인은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 골프를 못 치니까 공간 마당에다가 사령관이 개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사령관이 골프를 예. 치면은 공간병하고 조리병은요 마당에서 골프공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은 네. 이런 것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전역 지원서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그렇죠. 요지가 되겠군요. 지금 감사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센터장이었습니다.